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그 말씀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샤카르입니다. 샤카르. 이 샤카르라의 뜻이 뭐냐면 싹, 임금, 보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싹시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싹스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임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수를 변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 싹스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때 20대 때에 그때 학생 때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선배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냐면은 노가대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 현장 가서 노가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팍 날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가대장에서는 학생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쓰지 않는데 너희들이 학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통과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힘이 들어서 해보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 오야지 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갖다가 따라오라고 하면서 격리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격리실에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얼마를 주냐면 5만 원을 줍니다. 5만 원을 주면서 너 학생이지? 너 학생이 원래 학생 안 쓰는 건데 응? 내가 특별하게 봐주는 거야 하면서 5만 원을 줍니다.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일을 했는데 결국 하루 품삯도 받지 못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부락불부락하고 울부락불부락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일같이 마음에 분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품싹시 있는데 그 품꾼에 있는 싹을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변개시킬 때에 그 일한 일꾼이 마음가운데 뭐냐면 한을 품습니다. 마음가운데 힘듦을 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있는 축복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나반이 이 야곱을 부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싹스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니까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지만은 내가 너를 그냥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품값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양을 치는데 어떻게 받을 건가 한번 정해라 그래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하게 됐는데 이 야곱의 임금을 나반 외삼촌이 10번이나 어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반은 품값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번이나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재산을 갖다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못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가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야곱과 같이 이러한 인간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일하는 곳 가운데 이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것조차도 일반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야곱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충성된 나발은 불의했습니다. 나발은 불의했는데 야곱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양떼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값을 잘 받지 못했어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뭐냐면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그 시간만큼 그때만큼 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 있는 신실함과 정직함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노동의 품값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에게 일을 시키나 외국 사람에게 일을 시키나 일을 시킨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있는 사람의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한국인이라고 차별 안 하고 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역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 사례가 적다. 예, 특히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자 사례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교사나 교회 봉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자는 사례를 받는데 나는 그냥 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교육자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우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굉장히 계산이 철저하세요. 아주 1.1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행위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행위, 잘한 행위, 한쪽에는 잘못한 행위 있고 잘한 행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쌓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는 봉사를 하는데 내가 받은 물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교육자로서 받은 물질이 얼마 되지 않은데 내가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받아야 될 만큼 내가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든지, 갑자기 놀고 있던 내 남편에게 직장을 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또 교회에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교사나 그 다음에 그 직분자로 내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봉사를 그 얼마큼 했는지 그 값을 매겨서 그 있는 집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동안에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큰 기도원의 주강사로도 계속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흥회 가난한 교회를 부흥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은 제가 심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심고 그거 가지고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숙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습니다. 밥도 제 돈으로 먹습니다. 거기 가면 밥 주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합니다. 열심히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부흥회를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분명히 저 있는 저 목사님이 저에게 갈 때 10만 원 줄 건데, 하나님 난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어치 그렇게 일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불을 질러 놓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뒤로 갔다 다시 왔다 하다가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신유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신유기도 하면은 나온 사람마다 낫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낫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불이 댕겨져 있고 같이 연합으로 하고 합심으로 하고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다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나가가지고 이제 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투를 주세요. 이게 봉투가 뭐냐면 거기에 더해지는 것도 없어요. 항상 10만 원이에요. 근데 왜요? 그걸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지만 그 주는 분이 있는 것을 받아야 거기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받아옵니다. 받아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심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갑자기 교회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다가 심고 가는 겁니다. 많이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와가지고 10만 원 심고 가지 않습니다.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시험들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로 또 있는 봉사로 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걸로 시험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내가 받는 급여 하나님이 아세요. 내 급여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더 일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자고 야근해서 일했고 철회하면서 일했고 성도를 돌봐고 교육자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질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결국 나에게 삭스를 주는 사람, 임금을 주는 사람, 그가 고용주인데 그 고용주, 고용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의 공급 근원이 되시는 그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또는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에는 내게 잘해주는데 지금 왼쪽에게 나에게 썰렁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하던 일들도 하나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은 다 이 내가 했던 것 갖다 다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고 인도자가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야곱은 그 나반 외삼촌이 분값을 열 번이나 변형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바꿀 때 그 마음은 할렐루야 좋구나 외삼촌이 내 있는 임금을 바꾸니까 얼마나 기쁜 거 이렇게 그냥 쾌자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마음이 힘들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싶고 나도 처자가 있는데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또 외삼촌이 이걸 변개시키니까 내가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있는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통하여서 갔더니만 결국엔 뭐냐면 그 나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다. 그래가지고 너가 점 있고 아렁진 것 그것이 이제부터 네 거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충성은 통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워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들락들락 걸리고 들락날락하면 이것이 뭐냐면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뿌리밖에서 충성스러울 때야 비로소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워야 신뢰를 얻고 사람에게 신뢰 얻은 그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이 내게 지금 현재 다가와서 현재 금방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충성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근데 금방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불의한 일을 당했지. 야 나반이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월급을 갖다가 급여를 갖다가 바꿨어. 근데 그게 지금 첫 번째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결국 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또 사고 따고 또 사고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인해서 열 번씩이나 변개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나요? 예? 애간장을 태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합니다. 금방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기적의 모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현재 이 막바지 거의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아직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충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그 지극히 큰 상급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까 잘 돼가지고 뭐 좋을 줄 알았더니만 거기에서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유들이 많아가지고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그 있는 같이 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갈라집니다. 근데 주변국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힙니다. 그걸 또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러한 동안에 또 그는 무엇까지 없냐면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가 가진 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아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운 이 아브라함, 그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북별들을 봐라. 셀 수가 있는가? 셀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요.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 잘 해가지고 영의 메시지를 해가지고 잘 보관해가지고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금방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영적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 그가 신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어. 꿈에 나타나셨어. 환상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목별을 바라보고 셀 수 있냐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정말 정말 좋았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 야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었네. 정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아내 사례는 그걸 듣고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진짜 같네요. 예? 여보 정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뭐가 되냐면 하가를 쳐서 이스마엘을 낳는 육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인간이 움직였더니만 결국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만 보이는 거예요. 사례가 임신을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멸망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옳거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낸 그 인간적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깊이 깊이 깨닫고 깊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례가 의견을 냈어요. 하가를 채가지고 자녀를 낳아. 자녀를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보니까 사례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만 하갈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게 가지고 거기서 꾀를 내면 거기서 내게 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례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가능을 자꾸 생각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되냐면은 나에게 핍박과 올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의 날을 보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식을 얻었으니까 좋을 수 있죠. 그 후회의 나날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의 열매로 고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년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웃는 거예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출산하냐?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뭐냐면 실패와 그리고 온갖 지금 현재 불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불신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나 됐는데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아유 무슨 자식을 납니까? 그러고 나면 내 있는 거라도 그냥 잘 보존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완전히 삶에서 늘어져 있는 겁니다. 삶에서 완전히 뭐냐면 내 있는 것이라도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빛으로 둘러비침으로 매면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살기 등등하고 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오려고 했던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로 만드신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아직까지 순종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순종의 길이 아닌 너 갈대아 우르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다른 곳을 애굽으로 완전히 그냥 처음서부터 가가지고 아니면은 저쪽 영국으로 갔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갔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아내도 뺏겨 또 거기에 또 노타고 갈라져 또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변화를 그 아브라함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리 터져 저리 터져 이리 터져 저리 터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언뜻 선택했던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육의 열매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삶 가운데 믿음이 다 절단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이제 육의 열매 가운데 많이 맺고 그가 이제는 육적인 그런 상 가운데 들어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로 가운데서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순종의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열매 맺으니까 안 되지.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이 결국 육의 열매고 안 되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에서 가능을 찾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는 거예요.
불가능을 바꿔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느냐? 그럼 믿는 대로 될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것을 갖다 인정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데 내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해. 말로 한다고 믿어져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근데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가능해서 가능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뭐가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동할 수 있어. 60에서 70%는 돼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 불가능해서 90세 된 사라의 태를 엽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통하여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의 열매를 맺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잘하면 좋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형성의 이 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은 많은 분들, 때로는 내가 영상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 가운데 부릅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근본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를 원래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빛과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자는 흑암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올라가는 자는 빛과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뭐를 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할 때마다 내 있는 그 유전 형질에서 물질이 나옵니다. 예, 안 좋은 말을 할 때 물질이 나옵니다. 이러한 거죠. 그러나 긍정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했을 때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은 긍정에 있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정 가운데 완전히 찌들려 있는 삶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유전 형질이 그 자녀도 부정 가운데 있는 유전 형질을 많이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 가운데 있는 유전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긍정적인 그 자녀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버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90세에 있는 태를 열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요, 완전히 그 모든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인간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완전히 급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큰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게 있어서 이삭의 출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결과가 가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 잠깐 하고서 예, 저는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데 꼭 다른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턱하니 그냥 뭘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로 딱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상급. 너가 무엇인가를 구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엄청나게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성령으로 창조합니다. 땅에 온전하고 공감에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활짝 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쁨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의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문제가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오늘 기도 5분 해요. 그 5분의 기도를 가지고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는데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금덩어리를 주시고 현금을 주시고 막 돈다발을 해가지고 막 휘날릴 정도로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예배 듣지 않습니다. 절에 안 나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문제는 안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풀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문제가 부서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문제를 부수라 이겁니다. 집을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겁니다. 건강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됩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씨름하고 야곱의 기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젠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었다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 되냐면 내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우서 이루었고 승리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야곱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모습이 바뀐 것은 그가 있는 품성이 바뀌고 그 있는 인성이 바뀌고 그 있는 영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열두 영 되는 군단이 나와가지고 에서의 400일을 갖다가 쳐부시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네 야곱이라고 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환도뼈 팍 쳐가지고 그래가 쩔뚝거리고 가니까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야곱이 갔어요. 있는 그 모든 곳하고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가가지고 하니까 쌍둥이 형 와가지고 에서하고 같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계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영계를 바꾸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시대형성에서 스트리밍 공간에서 5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전에는 백몇십 회를 7시간씩 기도했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2시간 몇 분이니까 좀 약간 감칠맛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또 일주일에 2번씩 5시간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 선줄로 생각한 자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섰는데 그만큼 내가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요.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그만큼 비전이 작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족쇄가 채워가지고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건데 살려주시고 빠질 것 같은데 건져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안 설 것 같은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